이틀간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마무리됐습니다. 경남은 오늘 오후 5시 기준 33.85%의 사전투표율을 보이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. 이틀간 투표소에는 일찌감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한 유권자들로 붐볐고 여야 정치인들도 사전투표를 독려했습니다. 오늘 오후 5시부터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들이 사전투표소에 대거 몰리면서 최종 사전투표율 집계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. 첫 소식 장영 기자입니다.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주말, 이른 아침부터 유권자들의 행렬이 이어집니다. 자원봉사자들이 거리 두기를 요청하지만 밀려드는 인파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. 각 후보 진영 관계자들도 직접 사전 투표를 하며 투표를 독려했습니다. 이번 대선만큼은 대전환의 시대를 이끌어가야 할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민들께 매우 관심이 높고 또 첨예하게 진영 논리로 이렇게 대결을 하다 보니까 초박빙 구도지 않습니까? 선거를 이제 저 민주주의 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선거하는 순간은 상당히 꽃을 보듯이 민감하고 상당히 이 보물을 다루듯이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. 20대 대통령 선거 오후 5시까지 경남의 사전투표율은 33.85%로 전국 평균에 약간 밑도는 수준입니다. 사전투표율이 최종 집계되면 19대 대통령 선거 경남 사전투표율 26.83%보다 10%포인트 정도 높을 전망입니다. 2020년 21대 총선 경남 사전투표율은 27.59%를 기록했습니다.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접전에다 후보를 이미 정한 유권자가 많아진 것으로 보입니다. 이 같은 표심이 3월 9일 투표 당일까지 이어진다면 15대 대선 투표율 80.7%를 웃돌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. 20대 대선을 앞두고 마지막 주말인 오늘 각 후보 진영은 경남 곳곳에서 총력 유세전을 벌였습니다. MBC 뉴스 장영입니다.